거래를 하면 과매도 과매수. 그건 뭔 소리예요? 한 명이 샀으면 한 명은 팔았잖아요. 시장은 항상 똔똔이잖아요. 네. 투기적인 사람들이 샀으면 과매수 됐다고 보는 것이고 유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네. 정유회사들은 좀 미리 좀 사놓을까? 그렇죠. 또 어차피 사야 되는데 네. 그러면 1년치만 사지 뭐. 더 빠져. 한 3년치 살까? 또 사. 사실은 그 사람들도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 내가 보다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3년치까지 헤지를 했어. 네. 개소리죠. 그냥 내려가니까 또 산 거예요. 투기적인 애들은 굉장히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이 반대쪽 사람들은 밀려서 하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죠. 필요하니까 사. 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싸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매수 과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요. 모르죠. 그걸 누가 알아요. 아, 우리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그렇죠. 나눈 시간이 된 거죠. 일단 우리가 느낌으로는 뭔가 네. 반등하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 네. 이게 우리만의 느낌인 건지 네. 아니면 진짜 실제 시장 현상인 건지 네.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네. 자, 전 리먼브러더스은행 김준성 한국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일단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느낌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 어떤 반등하는 것 같으세요? 아, 지금 상황이? 네. 뭐 반등 뭐 하고 있는 거죠. 있는 네. 거고 그거 반등하는 것도 있지만 지난 뭐 1, 2주 동안 보인 거는 진짜 변동성이 진짜 죽이잖아요. 네. 이 정도로 움직여버리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 그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도 그렇고 일주일 단위도 그렇고 네. 한 달 단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움직이지? 왜 그럴까? 그때 첫 번째는 조금 전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팬데믹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네. 이자율이 올라가는데도 경기가 괜찮을까 그런 우려를 사실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계속 아예 괜찮을 거야. 뭐 골디락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데 성장주라고 했던 예전에 AI 뭐 그런 기술주들이 괜찮을까? 네. 그랬는데 뭐 AI라는 게 있어. 그런 게 있고 성장주라는 빅테크들이 돈도 많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AI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금년 7월 전만 해도 막 계속적으로 연고점으로 올라가니까 올타임 하이로 계속 네. 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좀 계속 시장에 좀 있었고 좀 과매수 상태에 좀 있었던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든지 확 내려올 때 보면 뭔가 많이 사져 있고 네. 사람들이 달리다 보면 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막 가다 보니까 어? 뒤에 아무도 없네? 그런 게 첫 번째 현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저도 뭐 자료로 확신은 없지만 AI 트레이딩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AI 예, AI 트레이딩 기계들이 거래하는 거. 네. 예전엔 기계 거래가 없었잖아요. 지금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S&P 퓨처스 같은 데는 뭐 어떤 사람들은 90%가 오. 기계가 거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무리 적어도 50%는 넘는 것 같아요. 거래 두 개 중에 하나는 내가 거래를 하잖아요. 네. 내 거래 상대방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예요. 근데 옛날 기계는 뭐 저만 해도 예전에 거래를 한 거니까 뭐 기계가 좀 도와주는 정도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가면 삐삐삐 해주고 네. 뭐 그 정도 그리고 예전에는 뭐 어느 정도 가면 자동으로 오다가 나가고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냥 기계 혼자서 자기가 배워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팔고 그리고 또 뭐 주문도 다 나가고 오퍼레이션도 다 하고 기계가 그냥 다 하거든요. 네. 사람은 딱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는 게 그게 AI잖아요. 네. 그 트레이딩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AI는 그래도 더 기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예를 들어서 스탑로스를 할 때도 스탑로스는 무조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생각은 좀 하거든요. 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푸시고 좀 생각을 하는데 기계는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파니까 네. 그리고 또 뭔가 돌았으면 어? 돌아섰네? 사람은 야 이게 어제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인데 지금 또 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기계는 진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 움직임을 보면 예전과 좀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주식시장뿐 아니라 뭐 외환이나 뭐 달러엔도 그랬고 네. 뭐 이자율 쪽도 그랬고 네네. 이 움직임이 야 이거는 기계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자꾸 옵션 하라고 그러는데 파생상품. 네. 뭐예요 주로? 옵션 하면은요? 아니, 옵션이 뭘 옵션으로 거래하는 그래도 거예요? 그래도 뭐 그냥 뭐니 뭐니 해도 그 3종 세트죠. 3종 세트? 예, 주가 그리고 외환 이자요. 아, 그거를? 네, 그거를 갖다가 네. 우리 국내 이제 옵션이 있죠. 네.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고 뭐 다른 거 옵션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하고 편한 게 뭐 네. 개별 종목 옵션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알기 좀 어렵고 네. 그리고 또 개별 종목은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뭐 다른 것도 잘 모르지만 네. 다른 거는 그래도 뭐 시장 전체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주가 지수. 고객이 변동성이 커요? 옵션이나 뭐 조금 다른 거죠. 그 거래 형태가. 그런데 이제 옵션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좋다고 이제 자꾸 생각하는 이유가 옵션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가 지수 한 계약이면 한 8천만 원, 9천만 원쯤 되는데 네. 8천만이나 9천만 원쯤 되는 전체 주식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현물로 사면은 9천만 원치 사는 거죠. 그렇죠. 선물로 사면은 뭐 증거금으로 한 10% 정도 내요. 네. 그러면 800만 원만 내는 거잖아요. 네. 800만 원만 냈는데 주가가 10%가 오르면 내가 10배 레버리지 했으니까 800만 원이 2배가 됐겠죠. 그렇죠. 1600만 원. 그러니까 야 되게 좋아. 또는 10%가 내렸으면 빵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옵션은 그 800만 원도 아니고 실제로 돈은 1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오. 프리미엄만 갖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가면 얼마가 되고 이런 프리미엄을 갖고 하니까 네. 100만 원만 내고 했는데 10%가 오르면 그게 이제 똑같이 8천 뭐 800만 원을 버니까 이제 8배를 버는 거잖아요. 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을 그 계산하는 방법을 내가 들어간 현금 대비로 하면 그러니까 200배가 나오는 거예요. 200배도 500, 나와요? 200배 나오죠. 200배도 나오고 뭐 500배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내가 500배가 나온 이유가 네. 내가 달러엔 뭐 달러엔이 140, 160인데 145에 살 수 있는 권리 아. 이런 거를 거래를 하면 가격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틀 만에 그러면 저 정신 나간 놈이네. 그리고 엄청 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노셔널은 100원이 아니라 한 뭐 100만 원쯤 됐겠죠? 네. 10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권리를 100원에 산 거죠. 왜 그러냐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낮으니까. 네.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갔잖아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하고 가니까 갔네. 그래서 거기서 거래를 하니까 100원이 100만 원 되면 뭐 500배가 되고 그렇죠. 1000배가 되고 하는 거니까 현금 들어간 대비 얼마를 벌었다. 그게 자극적이고 재밌잖아요. 네.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달러엔 항상 그 액면이 중요해요. 네. 내가 얼마를 했느냐. 내가 주식 선물을 한 계약 샀으면 내가 9천만 원어치 삼성전자 를 포함한 200개 주식을 산 거잖아요. 네네네. S&P를 한 계약을 샀으면은 뭐 그게 5만 불이면 S&P 500개 종목을 네. 5만 불어치 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상 노셔널이 중요하고 선물도 내가 계약수로 나오지만 항상 환산을 해봐가지고 내가 주식 얼마 산 거하고 똑같아. 내가 달러엔 100만 불 파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야 10% 움직이면 100만 불에 10%니까 10만 불이 터지겠군. 네. 이렇게 항상 이 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옵션도 내가 원금을 지금 100만 불어치를 한 거야. 이게 만일에 돌아서 가지고 어떤 그 레벨을 지나가게 되면 그냥 직선으로 움직이거든요. 옵션의 가격은 중간에 있을 때는 뭐 절반이 움직인다 어쩌다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지만 어떤 값을 넘어가 버리면 그냥 똑같아요. 직선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옵션을 뭐 팔았다면 네.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 팔았는데 내가 바른 돈은 천 원이야. 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파는 옵션은 뭐 1억 그렇지 파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고기에 가가지고 움직이면 1% 움직이면 1억 불에 1%니까 100만 불씩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누가 많이 해요? 뭐 기관들이 많이 해요? 기관들이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안 갈 것 같은 거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한 양매도. 네. 안 갈 것 같은 양매도를 옵션을 팔면
절대 안 갈 것 같잖아요. 네. 오늘 뭐 5%가 움직이겠어? 그래서 양매도를 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증권사들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오래전 커지면, 일이지만 부도 나고 없어지고 하는 증권사들의 그런 게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거를 넓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캐리 트레이드예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뭔가 캐리하는 거잖아요.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야, 무슨 일만 없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옌 캐리 트레이드잖아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옌하고 옌이 이자율이 낮으니까 0%짜리 옌을 빌려서 10%짜리 브라질 채권을 샀어. 아무 일도 안 벌어서 1년 동안. 그래서 브라질 헤알과 헤알인가요? 브라질과 일본 통화의 가치가 1년 동안 똑같게만 있으면 보통은 환율의 가장 미래 예측치는 뭡니까? 지금 현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똑같이만 있으면 내가 10%가 남는 건데 근데 10%가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이 지나가야죠. 1년 동안 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런 것처럼 하루짜리 양매도를 하면 야 오늘 하루짜리 5%씩 떨어지는 양쪽의 옵션을 팔았어요. 5%가 하루에 지금부터 3시간 남았는데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파는 거거든요. 망해봐야 그냥 낸 돈 없어지는 거 이상 아니죠. 파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000억어치를 이제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기는 뭐 1,000만 원 받고 토해 줄 때는 500억 토해 주죠. 그래서 예전에 뭐 증권사 하나가 거의 망했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리고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거 뭐 이 얘기가 오늘 주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나는 모르겠지만 안 움직일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트레이드는 맞지 않고 사실 주위에 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N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그게 이제 N화 싸게 갖고 와서 뭐 좋은 거 뭐 좀 그렇죠.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엔 캐리 트레이드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엔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그렇게 험악하지 않은 트레이드 중에 대표적인 거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제 극단으로 가면 양매도 같은 걸 하니까 중간에는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타이 바스켓 트레이드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건 못 들어본. 좀 오래된 건데 어쨌든 뭔가 별일이 없으면 내가 돈을 버는 거 그런 걸 많이 하는 거거든요. 뭐 브라질 채권도 똑같은 거죠. 브라질에서 별일 없으면 버는 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고 사실 ELS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60% 이상 아예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면 너 9% 줄게. 혹시 떨어지면 그냥 네가 처음부터 산 거야. 그러니까 40% 터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캐리 트레이드인데 옌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옌 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 양이 얼마나 됐는지. 양이 얼마나. 저도 저한테 저번에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다 개소리거든요.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얼마인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것 뿐이지. 그럼 왜 모르느냐. 요번에 도이치은행인가 거기서 용감하게 20트릴리언? 20조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훌륭하게 계산을 했겠죠. 나름대로 한 건데 20조 달러면 너무 많은 거죠. 뭐 우리 GDP가 얼마입니까? 뭐 그런 계산해 보면 옌 캐리 트레이드를 그래서 얼마나 있느냐고 계산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 중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선물 회사에 CME 같은 데 트레이딩이 있으면 옌 가지고 달러엔 메인 매도를 하는데 이게 매도가 많은지 매수가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놈이 팔았으면 한 놈이 샀는데 매도가 많고 매수가 많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오픈 인트레스트만 많은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해보냐면 손님 명단이 쫙 있으니까 여기 투기적인 놈은 A죠. 투기적이지 않은 놈은 B죠.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인지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고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리만 브라더스 프롭 트레이더. 투기적이죠. 이거는 이거 단기간에 오를 거라고 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 일본 제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들어올 계속 해지를 했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건 양 극단이지만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봐요. 스페큘러티브한 그룹과
커머셜한 그룹을 뭐 골드만이 나누든가 누군가 이렇게 나눠요. 네. 이게 나눠가지고 스펙 여기 누가 많이 샀고 누가 많이 파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이런 건 진짜 김준웅 대표님이니까 아니면 말씀 못 해주시죠. 네, 경험을 네.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보면은 어 이게 투기적인 애들이 엄청 팔았네.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투기가 과매도되고 있구나. 얘네 대해서 과매도돼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이런 퓨처스는 아까 그런 식으로 보지만 이제 OTC에서 거래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 네. 거래를 하면 과매도 과매수. 저도 오늘 그랬잖아요. 아 오늘 아무래도 기술주가 좀 과매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뭔 소리예요? 한 명이 샀으면 한 명은 팔았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은 항상 똔똔이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투기적인 사람들이 샀으면 과매수 됐다고 보는 것이고 투기적 뭐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투기적인 아는데 네. 그냥 밀려서 산 거예요. 아씨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밀리네. 그러니까 나 원래 살 것 좀 있는데 아 그냥 지금 사지 뭐. 근데 이걸 주식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머리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주식이 필요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달러 엔이나 유가나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유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네. 정유 회사들은 좀 미리 좀 사놓을까? 그렇죠. 또 어차피 사야 되는데 네. 그러면 1년치만 사지 뭐 1년치를 사요. 더 빠져 한 3년치 살까? 또 사. 사실은 그 사람들도 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 내가 보다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 3년치까지 헤지를 했어. 네. 개소리죠. 그냥 내려가니까 또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적인 애들은 굉장히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이 반대쪽 사람들은 밀려서 하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죠. 필요하니까 사. 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싸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투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샀으면 과매수 됐다. 많이 팔았으면 과매도 됐다.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반대로 움직일 거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과매수 과매도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요. 모르죠. 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차트. 차트 그린 사람이 뭐 옆으로 뭐 금을 수십 개를 그려놓고 뭐 이게 과매도가 됐다, 뭐 과매수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다 본인들 생각이라는 거죠. 다 추측을 하는 거고 다시 글로 돌아가면 그러면 옌 캐리 트레이드의 금액을 왜 그렇게 모르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네. 추측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야, 옌 캐리 트레이드를 하려면 외국인들이 옌을 빌린 거니까 일본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대출 금액을 한번 보면 되겠네. 이런 네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금액이 작은 거예요. 그거는 전체 금액의 너무 일부. 예, 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옌 캐리 트레이드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자율이 빵프로예요. 네. 내가 돈이 있는데 어디다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에 채권을 투자하면 10%를 주는 거예요. 네. 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브라질이 별일 없겠지? 환율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브라질에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1개월부터 뭐 100년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1년이라고 한번 볼게요. 내가 1년만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브라질 채권을 샀어요. 그러면 1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자율에서는 빵 10%를 벌었죠. 네. 그리고 나는 빵프로예요. 돈이 있었거나 누구한테 빌렸거나. 그러니까 나는 0%니까 10%를 벌었으니까 이제 환율이 문제인 거죠. 네. 예나 대 브라질화. 그러니까 내가 만기 때 되면 뭘 해야 돼요? 브라질 채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브라질 통화 헤아를 팔고 예나를 사야죠. 네. 그러니까 예나가 약세가 됐으면 좋은 거죠. 예나를 사야 되니까. 네. 그렇죠. 약세가 돼. 싸게 사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배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만 배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 제가 야, 한국 이자율이 3%예요. 아, 좀 작네. 브라질이 10%야. 나 똑같이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환율이 가만히 있으면 난 7%를 벌었겠죠. 네. 3과 7 사이.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회비용으로. 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할 일은 아, 브라질 채권을 팔았으니까 브라질 거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고 브라질이 강세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게임이에요. 네. 근데 내가 집에 앉아있다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예나로 빌리면 0%네? 그럼 10% 먹겠네? 예, 그럼 10% 먹겠네? 그러면 내가 예나로 돈을 빌리면 되겠네? 그래서 일본은행 가서 나 예나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너 누군데 그럴 거잖아요. 네. 김준성을 누가 알고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방법. 원엔을 1년짜리 선물을 팔면 돼요. 그런 건 쉽게 거래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선물시장도 예논 거래가 있거든요. 1년짜리 선물을 딱 파는 거예요. 물론 1개월씩 하지만 롤업을 해서 딱 팔아요. 네. 그러면 선물시장은 현물하고 거래되는 게 아니라 그 1년 후에 선물의 가격은 이자율 차이를 반영해요.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게 모든 파생상품의 기초인데 네.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예인을 딱 팔면 예인을 파는 순간 예인을 파는 순간 얼마에 팔게 되냐면 지금 원예인이 900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3%를 딱 감안해서 더 싸게 파는 거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지금 900원이면 900원에 3%면 얼마예요? 903원? 뭐 927원? 910원? 아, 910원? 920, 네. 927원 아니에요? 927원 정답이네. 아, 927원? 아니, 역시 외환 전문가. 야, 외환 전문가시구나. 외환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어요. 아, 그래서 927원에 파는 거예요? 네, 927원. 네, 제가 4% 먹었습니다. 제가. 예, 잘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좀 전에 오다가 들었는데 4%만 네. 먹으려면 주식에 4% 먹으면 뭐 너무 조그맣고 이거 막 굉장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4%만 한 거니까 네. 금액을 크게 하셔야죠. 볼라타리티가 변동성이 그렇죠. 적으니까. 아, 환은 좀 크게 해야 되죠. 그렇죠. 변동성이 적으니까 모든 걸 리스크 대비. 맞아. 너무 작게 했어 내가. 네, 훌륭하게 하신 겁니다. 아, 크게 하셔야 돼. 이 세 분, 이 두 분하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을 끝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했나? 그래가지고 이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거를 아, 내가 환율을 비싸게 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환율은 다 오늘로 계산하는 거예요. 원예는 900원, 뭐 브라질은 얼마. 그러니까 내가 927원에 파는 거를 단순하게 아, 내가 27원 이익을 봤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900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제 된 거죠. 내가 이제 10%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만기 때 가보세요. 이제 만기 때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원화 빌려가지고 브라질 채권 샀잖아요. 네. 예나를 빌리지 않은 이유는 다시 곱씹어 보면 내가 원화를 빌리는 게 멋지게 얘기하면 상대적 우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예나를 빌리는 것보다 원화를 빌리는 게 상대적으로 싸게 빌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고 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IBM은 달러를 빌리는 것보다 원화를 빌리는 것보다 달러를 빌리는 게 상대적 우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우위가 있어요. 네. 저는 은행 가서 빌리면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내가 태국 가서 아, 나 타이바트 좀 빌려주삼 그러면 이런 놈이 있나? 이상한 놈이니까 네. 너는 이자를 엄청 내야 될 거야. 네. 다 상대적인 밸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데 가서 빌리면 돼요. 그게 한국 돈이든 무슨 돈이든 보통 자국 통화겠죠. 네. 그렇게 빌려놓고 간단하게 포워드만 딱 하나 걸면 돼요. 네. 너무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만기 때가 되면 브라질 채권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팔아야 되니 아, 브라질 채권을 팔았을 테니까 브라질 헤아를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화로 빌려놨으니까 원화를 이제 사야죠.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포워드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예나를 팔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럼 예나를 사야 되고 원화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원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없어져요. 하나는 사고 하나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나를 사고 브라질을 팔게 돼요. 똑같이. 그럼 아까 옌 캐리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옌 캐리 트레이드로 브라질 채권을 사야지. 네. 그러니까 나는 10% 이자율 차이를 먹고 브라질과 옌의 환율의 차이에 대해서 베팅을 해볼 거야. 네.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 가서 돈을 빌린 다음에 네. 그걸로 브라질 채권을 사고 그다음에 원엔 포워드 1년짜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했을 텐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면 옌을 누군가 빌려가지고 브라질 채권을 샀을 텐데 옌 네. 빌린 놈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네, 보면 네.
근데 누군가 빌렸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포워드로 얘를 팔았잖아요. 네. 그러면 포워드끼리 지들끼리 막 사고팔고를 막 했어요. 그렇지만 포워드 시장 다 보면 한 놈은 샀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얘를 샀어요. 얘를 샀는데 포워드에서 내가 얘를 산 그러니까 나비 효과 비슷하게 내가 팔았으니까 한 놈은 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샀는데 내가 헤지를 하고 싶으면 포워드는 이미 시장이 없고 그러면 포워드가 어디서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1년짜리 그러니까 인도 오늘 거래를 하지만 인도는 미래에 하는 거. 선물이죠. 선물. 네. 선물이 포워드고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거래를 하지만 네. 오늘 사과를 사면 오늘 사과를 받잖아요. 네. 근데 나 1년 있다 받을게. 그게 이제 선물인 네. 거거든요. 포워드. 돈은 언제 줘요? 1년 후에. 거래는 오늘하고. 약속만 하는 거예요? 약속만 하는 거예요. 사과는 오늘 받아요? 그렇죠. 사과는 안 받죠. 아, 사과도 1년 후에 받고. 1년 후에 받고. 돈도 1년 후에 주고. 1년 후에 주고. 근데 약속만 하는 거지. 근데 안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놈이 배를 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그게 있지만 거래는 오늘하고 금액은 확정하지만 인도를 오늘 하는 거는 현물이고 미래에 하는 건 선물이고 그 선물을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포워드고 네, 그런 겁니다. 네. 선물 시장에서 누군가 얘를 샀으니까 내가 팔았으니까 얘가 얘를 팔을 데가 없으니까 현물에서 팔아야 돼요. 그래야 헤지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얘를 팔았어요. 얘를 팔고 뭐 달러를 사든 뭐 브라질을 사든 내가 얘를 팔았어요. 내가 얘이 없잖아요. 네. 얘를 빌리죠. 거기 걔가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전체 시장을 보면 얘는 또 한 명이 빌려주면 한 명은 네. 빌려도 제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누가 빌려줘요? 결국 일본이 빌려줘요. 일본 정부가. 네.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비 효과처럼 김준성이 집에 있다가 네. 아씨 옌 캐리 트레이드나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네. 브라질 채권을 산 다음에 옌 포워드를 해놔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 짓거리를 하면 세계가 뱅글뱅글뱅글 돌다가 어떤 일본은행이 일본 중앙은행에 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쓰면 나 100만원어치 옌 좀 빌려주삼 해서 거기서 딱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으로 보면 일본의 통화량이 100원어치가 늘어나가지고 브라질 채권을 사게 된 거죠. 이게 옌 캐리 트레이드니까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매우 어렵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이른바 옌 캐리 발 네. 한번 시장 충격이 왔었잖아요. 네. 그거는 엔캐리발이 맞다고는 보시는거죠? 그게 그러니까 달러에는 항상 네. 이런 식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워낙 오래됐고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누구라도 이런 생각 할거 아닙니까? 네. 제일 그 파생상품에서도 제일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자 미래의 환율은 미래의 환율에 대한 가장 맞는 예측치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좋아하는 말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미래의 가장 베스트 에스티메이트 가장 맞는 예측치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환율이야? 선물 환율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달러에는 900원인데 네. 원예는 그런데 1년짜리 선물은 927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년 후에 지금 이론적으로 가장 베스트 에스티메이트는 뭡니까? 이 927원이에요? 900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논란이에요. 이론적으로. 네. 답은 모르죠. 모르니까 어떤 일을 해봤냐면 그 임페리칼 테스트 옛날부터 해본 거죠. 야, 1년, 야, 지난 100년 동안 현물 가격과 선물을 쭉 비교를 해서 그거를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답은 저는 알고 있어요. 어느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왠지 네. 저는 현재일 것 같아요. 맞아요. 현물이에요. 네. 현물이 더 가까워요.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죠. 야 이론적으로는 현물이래. 900원이래. 927원이 아니라. 네. 그럼 내가 927원에 팔면 요번에 한 번은 터질지 모르지만 이거를 내가 100만 년 동안 하면 벌겠네. 내가 100만 년 동안 하면 매일매일 죽도록 그럼 벌겠네. 대수의 법칙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모든 캐리 트레이드의 근거가 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론도 아니야. 그냥 계산해 본 거야. 진짜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결국은
요번에 지금 그 말씀에 대답을 드리면 이엔 네. 캐리 트레이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아까 그 CMA에서 했던 방법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움직였으면 스탑로스 한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엔 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됐다는 말하고 내려갈 때 달러 엔이 네. 내려갈 때 스탑로스를 했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엔 캐리 트레이드 한 사람이 스탑로스를 네.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얘네 관련된 거래를 한 사람들이 뭐 캐리 트레이드도 했고, 아니 그러니까 투자도 했고, 뭐 자기 수출입 관계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 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투기와 커머셜이 있는데 투기하는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빨리 빠져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엔 캐리 트레이드가 작동을 했을 것이다고 추측할 뿐이지. 누가 이게 옌 캐리 트레이드가 이거에 움직인 거에 몇 퍼센트입니다고 얘기는 하기는 좋아하지만 저도 뭐 툭하면 아 이거 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옌이 올라갈 땐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온 이유는 스탑로스가 1번 그다음에 일본 애들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개입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래요. 말은 저도 멋지게 하지만 모르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나만 몰라? 세상에 어떤 놈도 모르죠. 왜냐하면 계산이 안 되는데 네.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추측할 뿐이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또 일어날지도 네. 모르겠. 또 이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도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지만 예상컨대 네. 오랫동안 쌓이면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지난 2, 3년 동안 옌 이자율은 낮고 다른 나라 이자율은 옌 이자율은 0%로 똑같았어요. 지난 네. 3년 동안. 근데 다른 나라 이자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고구마 캐먹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 옛날엔 3%인데 지금은 4%야? 지금은 5%야? 야, US 트레저리를 사도 5%가 차이나? 트레저리 망할 것 같지도 않고. 최근에 엄청 늘어났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저는 엄청난 양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옌 차트를 보면 옌이 올라갈 때 무슨 줄주어놓은 듯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고구마 캔 사람들이 매일매일 있었던 거죠. 그랬다가 보니까 흡수 이거 너무 많이 왔네. 한번 훅 그러다가 터버리고. 개입이 나올 때까지는 버텼는데 어씨 이거 뭐 이자율 잘 모르겠어. 에이야야 많이 먹었는데 좀 자르고 보자. 그런 사람들. 근데 바로 어저께 들어간 사람은 아씨 잘못됐네. 씨야 바로 그러니까 스탑로스가 돼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스탑로스예요. 스탑로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안 하는 게 맞고. 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마구 내려가니까 나 몰라. 나 무조건 팔고 난 나올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가서 이번에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옌 캐리 트레이드도 있었고 미국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그 기계들이 저는 분명히 사람들하고 거래를 했는데 요즘 트레이더들은 기계들하고 거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탑로스가 특정 지점 오면 매도. 무조건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것들이 이렇게 막 쭉쭉쭉쭉 쌓여 있는 게 이 지난 3년 동안 엔 캐리로 막 야 엔화 빌려갖고 미국 하면은 뭐 5% 이자 주는데 막 그러니까 그게 엄청 쌓여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 그냥 쭉 그쵸? 있는 거죠. 그럼 스탑로스가 여기 계속 촘촘하게 있는데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 어느 지점부터인가 바라 시장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좋은 날 나 혼자 막 갔는데 뒤에 아무도 안 오는데 나 혼자 갈 때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성급하게 팔 때는 뭐 너무너무 급하게 파니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본이 12%가 빠졌다 10%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에 있는 기업의 밸류가 하루에 12%가 움직입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근 변동성이고 그냥 저는 이걸 보고 야 스탑로스 어쨌든 그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생각을 네, 또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몰라. 네.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탑로스 해야 돼. 자, 오늘은 이제 네. 또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요. 예, 네. 여기까지만 대표님 말씀 네. 듣고요. 또 조만간 다음 주에 또 뵙고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